세상의 모든 악기가 모이는 곳, 악기들의 도서관 파치카 편. 파치카는 이제 생김새는 공 두 개가 있는데 그 공 사이에 줄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악기는 서아프리카에서 처음 발명된 악기고요. 아프리카에 이제 저도 처음 들어보는 나무 이름인데 프라이드 계란꽃이라는 나무에 열매를 말려서 만들어진 악기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이제 개량된 파치카라서 나무로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파치카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파치카란 이름도 있고 아살라토라는 이름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파치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이름은 아살라토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악기를 소리 내는 방법은 이제 이 줄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놓으시고 이제 검지와 중지로 공 하나를 잡고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으로 다른 공을 잡으신 상태에서 흔드시면서 공을 놓으면 3박자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시지만 막상 해보시면 엄청 쉬운 악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들려드린 곡은 그냥 제가 평소에 많이 연주하는 저의 그냥 솔로곡입니다.